장전해야 되는 거예요.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따라가고 싶다. 나 연배도 좀 서로 올리고 운동 좀 하셨나 보다. 네. 아, 이거. 와. 이거. 아, 맨네. 아, 예. 헬스장 장면도 내가 한번 봐봤을 건데, 뭐. 아, 예. 경치가 딱 운동하신 몸매야. 오, 진짜. 진짜. 낯선 애들과 한바탕 웃으며 사람을 마음에 담고 나니 바닷바람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. 마음이 탁 트이네. 정감독하고 둘이 서봐요. 아, 정말요? 내가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, 와. 선생님, 대말면 안 돼요? 아닙니다. 무서우세요? 바다에 오면 바다를 담고 싶고, 산에 오면 산을 담고 싶더라구나. 오, 영화의 화장면이야. 선생님이랑 찍어주세요. 예, 하고 화장. 예. 난 좀 다 줘야겠지. 자, 있습니다. 하나, 둘. 예, 좋습니다. 전환 씨에 비해서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다. 그 보라 씨가 알고 조금 뒤로 물러나네요. 어머, 정말요? 아니에요. 가정하게 하려고 그렇게. 그러세요, 카메라를 하니까. 아닙니다. 정산도를 떠나 서안도로 오니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. 항일, 아니다. 항일의 역사가 있는 섬인 모양이네. 여기가 저 하나인가? 젤로그. 우와. 우와, 서안도에 왔어요. 섬 이름과 달리 이 섬의 역사는 뜨겁고 용감한 길을 걸어온 모양이다. 바람과 시간이 키운 나무죠.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. 상처가 많을수록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. 그 선생님을요. 많은 애청자들도, 애독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청년 작가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. 생물학 중 나이로는 청년 작가가 아닌데. 어떠세요? 그런 얘기 들으면? 글쎄, 뭐 감성이 예민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뭐 그거보다 나는 그냥 늙어도 현역 작가로 살고 싶어요. 보통 뭐 올해 군대 생활하면 장교 되고 별 달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오, 네. 그런 나이의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청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역 정신. 우리 장 감독도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 큰 영화사 사장되고 이러면은 노년이 되는 거야. 근데 계속 영화를 감독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게 청년 정신으로 사는, 현역으로 사는 거지. 해녀들이 계시네. 한번 인사해볼까요? 네. 어머님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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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이 따셨어요? 네! 오! 좀 나오시죠, 뭐.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? 나와서 좀 쉬었다 하시라고요. 가져오세요. 뭐를 좀 적어 오셨나? 소라. 하나만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다. 주는 소라만 따셨네. 전복은 별로 없고. 전복 보여주신 태풍 불고 나서는. 네, 없어. 전복이 안 나와요. 안 나와요? 예. 소라를 많이 하셨구만. 예, 예. 30대다. 네,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집사에서. 오!